스트리트 파이터를 대표하는 보스 베가. 지금은 악인이지만 베가도 한때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제자로는 같은 초능력을 사용하는 로즈가 있죠. 하지만 아기가 폭주하여 범죄조직 섀도우를 설립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스승을 죽이고 세계정복까지 꿈꾸게 됩니다. 로즈는 베가와 달리 선량한 마음을 지켜내 어떻게 해서든 베가를 막으려고 하죠. 그가 베가를 막을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해 그를 돕기도 합니다.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냉철하게 죽였지만 어째서인지 제자인 로즈는 살려주는 의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속 섀도우는 세계적인 범죄 조직인데요. 전 세계 고위층들이 이미 섀도우에게 매수되었고 심지어 미군 상층부 또한 장악하고 있었죠. 생체 실험도 자행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베가의 친위대 돌스가 있습니다. 케미도 현재는 선역이지만 한때 베가에게 세뇌되어 활동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독재자답게 많은 이들이 베가를 막으려고 하는데요. 자신을 조사하던 내시와 출리와 썬더워프의 아버지 그리고 한 주리의 부모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원한 관계로 발생된 분노와 부정의 감정들은 베가의 사이코파를 강하게 만들어주죠.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켜 사이코파워를 강화하는 포스도 보여줍니다. 강자들에겐 관대한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우패의 제왕이라 불리던 사가트를 직접 고용해 섀도우 2인자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베가, 사가트, 바이슨, 발로그 이들은 사천왕이라 불리는데 모두 충성심이 없었지만 베가는 그들을 도구로 생각하기에 군말 없었습니다. 사가트는 충성한 적이 없다며 섀도우를 탈퇴하자 아무 말 없이 보내주기도 합니다. 자신을 암살하러 온 팡도 자비롭게 살려주고 그의 강함을 인정해 바로 2인자 자리를 내어줍니다. 팡은 사천왕 중 유일하게 베가를 존경하면서 절대 충성하게 되죠. 특히 뉴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뉴가 가진 사리의 파동을 이용해 세계 정복을 노린 겁니다. 켄도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려 하지만 실패하자 강제로 세뇌시킵니다. 세뇌된 켄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뉴와 함께 베가와 싸우는데 결국 유와 켄에게 죽고 마는 베가. 베가는 사이코파워가 파괴되지 않으나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대비해 수많은 대체 육체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죠. 아벨과 세스도 베가의 대체 육체들인데 세스는 자신이 대체육체임을 부정하고 섀도우에 반기를 들었다가 베가에게 살해당합니다. 한때 고우키에게 밀려 끝판대장 자리를 위협받았었죠. 하지만 인간을 넘어선 존재 네칼리도 쓰러뜨리고 웨쉬의 자포 공격에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류에게는 패배하지만 끝판대장답게 담담하게 웃으면서 사라지죠. 많은 팬들이 베가를 진정한 보스로 인정하는 명장면입니다. 공식 스토리상으론 베가가 죽으면서 섀도우도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베가의 유전자를 지닌 에드가 네오 섀도우를 창설하고 베가에게 죽었던 세스도 새로운 육체로 부활해 베가를 쫓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신작이 나오면
다시 부활할 떡밥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재등장할 것으로 보이네요. 페가는 다른 이름으로 바이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원작과 해외 수출판의 이름이 다르게 출시되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바이슨의 모델이 미국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었는데요. 캡콤은 혹시나 걸릴 소송을 대비해 해외판에는 이름을 뒤섞어서 출시하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베가 장군 보고 바이슨 장군 혹은 빈슨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빈슨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트리트 파이터 가두 쟁패전에서 나온 이름의 영향입니다. 뭐가 맞냐고 묻는다면 원작 기준으로 베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들과 애니 속에서는 이름이 여전히 다릅니다. 페가는 자신 외 포화들을 도구로만 생각하는데요. 철권 X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자신을 노리는 한주리와 일시적 팀을 이루기도 하고 엑스맨 때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자신과 비슷한 악당 매그니토와 라이벌이자 팀으로 출전하죠. SNK와 콜라보 게임들에선 기스가 섀도우를 차지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갓 루갈과 경쟁하는 재미난 모습도 있습니다.